오늘의 주제는 망함인 것 같습니다. 망함. 오늘 일정을 보니 망했어요. 아, 이걸 몰랐지. 어제는 이제 킹슬리 이사가 있었죠. 그래서 주로 아침이 뭐야? 오전 전체지. 오전하고 오후 4시를 중심으로 크랜시 킹스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서 장비 깔고 필요한 거 크랜시에서 보충해 오고 등등을 했는데, 어째 갈 때마다 장비가 안 맞는 게 있어요. 테레비에 나사를 끼우려고 갔더니 나사 끼우는 그 구멍이 엄청 깊어. 그래서 이 길다란 스크류드라이버 없이는 끼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가야 될 거고, 네트워크도 세번 갔나? 왜냐면 여러 가지로 마지막에는 스위치가 부족해서.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남는 시간에 2시에는 저 컨퍼런스 콜했고, 3시부터 4시 사이에 자 토요일 준비를 하자 생각하고, 준비를 하려고 생각만 하다가 못했는데 더큰 문제가 있었어. 오늘 9시에 아 없었어. 9시에 101 체크인 있고, 사무국장하고 준비 하나도 안 했는데. 그리고 10시까지 보고서 출인가? 오늘 끝날 때까지 있겠지? 하여튼 보고서 출 있고 1시 트레이닝 있으니까. 아휴 참. 그러나 킹스는 지금 책상들이 조립이 안돼 있는데, 월요일까지 조립되나? 왜냐면 아마 월요일부터 쫙 야유 잡혀 있겠지. 그러면은 컴퓨터를 못 올리기도 하고 앉아 있을 때도 별로 없고 그럴 텐데, 그런 문제가 있을 거고. 하여튼 오늘은 망함인 것 같습니다. 지금 금요일에 뭐가 뉘였는지 안 보고 있다가 오늘 봤는데, 아침에 봤는데 아 큰일 났다. 자 보자. 오늘 해야 될게예 쿼터 3, 4 활동 계획서, 쿼터 1, 2 보고서. 그건 난안 해도 되지 아마. 그리고 101 체크인, 원래 체크인. 그리고 저 소식지 작업 시작해야 되고. 아 망했다. 망한 것 같네요. 요즘 주제는 뭐가 있나? 어제 잠은 그렇게 늦게 자진 않았지만, 어제 주로 서 있어서 일했기 때문에 아마 커피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엄청 좋을 것 같네. 그래서 커피를 다 흡입하고 빨리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여기 LA 다시라는 마을버스 사용하는 방법을 드디어 습득해서, 사무실부터,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좀 걸어야 되지만, 사무실부터 집까지 돌아가는 버스를 탔고, 앞으로 이거 타야겠다. 왜냐면은 가격이 일반 MTA 버스의 3분의 1이니까 좀더 걷더라도 이거 너무 좋네 하고는 타려고 했지만 아직까지 기회가 없었죠. 왜냐면은 화요일도 살짝 늦게 일어나서 9시에 내가 해야 되는 프레젠테이션이 있었고,
수요일도 마찬가지였고, 왜냐면 이 버스는 월요일에 발견했고, 목요일은 이사한 날이었고, 그리고 금요일이었는데, 오늘도 9시에 회의가 있어요. 아, 진짜. 그렇습니다. 빨리 커피 마셔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남았어. 아, 너무 덥다. 오늘은 날씨가 어떻게 되려나요? 1시에 87도까지 올라가네. 89도처럼 느껴지고. 근데 지금은 75도인데 75도면 원하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덥지? 아프려고 그러나? 킹슬리의 경우는 세팅이 상당히 특이한데, 네트워크 세팅이. 킹슬리는 전화방이 1층에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사실 사무실 공간이 좀 좁기도 해서, 크랜샤에는 그 네트워크 패치가, 그러니까, 좀 전문 기기는 전화선 이런 거는 지하에 있고 지하에 있는 전화실에 있고 네트워크 장비들이 대부분 1층에 사무실 뒤에 조그만 벽장 같은 걸 만들어 거기다 비치해 놨는데 킹슬리의 경우는 아예 전화실에다 다 몰아놨죠. 패치까지 다 그러다 보니까 라우터에서 무선 신호가 사무실까지 도달할 때 신호가 너무 약해요.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는 사무실 핫스팟 두고 라우터는 저기 뭐냐 전화실에 두고 이래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은 그런 그렇게 없으니까 그냥 무선 라우터 하나니까 무선 라우터를 사무실에 두고 무선 라우터를 벽에다 꽂고 그 벽에 꽂은 포트에다가 이제 모뎀에서 바로 이제 직선으로 이제 라우터에다 꽂아주고 라우터에서 선이 나가서 또 다른 포트에 나가고 그 포트에서 이제 패치해서 나와가지고 스위치에다 꽂는 그래갖고 스위치에서 이제 쫙 나머지 거물로 나가는 그러니까 그 라우터 선에 온갖 부하가 걸리는 그런 구조를 해놨는데 일단은 뭐 그런 재밌는 구조를 해놨습니다. 벽 라인을 메인 저거로 쓰다니.